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Club Championship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엘리트 대회입니다. 오늘 엘리트 대회 네 번째 8강 경기 연세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경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쿤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양 팀 모두 1학년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 양 팀 선수다 연세대학교나 단국대학교는 전체 다 1학년 선수들로 구성을 해서 오늘 경기에 나왔습니다. 예, 자, 두 학교 유리개선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연세대학교 1학년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동혁, 박준형, 박선웅, 정수원 선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단국대학교입니다. 정관호, 이상민, 박희성, 박현민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지금 유리그에서 상위에서의 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인데요. 예. 1학년 선수들로 구성이 됐지만 이번 경기는 재밌게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선수가 한 명이 바뀌었네요. 김한영 선수가 오늘은 와 있습니다. 어제 예선 때는 다른 선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팀은 이제 4강으로 진출을 하겠고요. 자, 두 팀의 1학년. 1학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내년, 내후년 유리계에서 많이 만날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의 공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 좋아요. 연세대학교가 2득점, 1득점으로써 시작을 알립니다. 정수원 먼저 득점. 자, 그리고 이상민. 한국대학교 두 점짜리 노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볼 연세대학교 박선웅 그대로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박준영 연세대학교 리바운드 따냅니다. 박준영 여의치 않고 외곽으로 다시 파고들면서 자 자유트라이 부근에서 들어가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챌린지 정수원. 그렇죠. 아무래도 1학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유리그에서 경기 출전이 거의 없는 선수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경기 그 감각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자, 정관호 득점입니다. 네. 자, 정관호 선수 뭐 고등학교 때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이 있다는 선수로 평가를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이상민 젖히고 들어오면서 다시 외곽. 아, 여기 그리고 있어요. 박희성. 자, 이렇게 들어가줘야 딱 재밌는데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딱. 자, 정수원 성공합니다. 투 포인트. 정수원의 두 점. 아, 좋아요. 자, 스틸 이후에 2점 슛까지 성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민 두 점. 한국대학교도 두 점 응수합니다. 자, 양 팀 다 슬슬 발동을 거나요. 자, 정수원 한 점. 자, 득점을 많이 내고 있어요. 자, 6대3 상황입니다. 정관호, 정관호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수원. 자, 안쪽으로 엔트리 패스 박준영. 자, 좋아요. 예. 7대3. 단국대학교. 아, 깨끗합니다. 자, 이상민 선수가 초반에 외곽에서 두 방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예. 자, 가로채기 성공 단국대학교. 다시 스텝백 이상민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정수원 안 들어갑니다. 정수원 이번에 불발.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이번에 단국대학교. 그렇죠. 단국대학교 선수들에 비해서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높이가 좀 높기 때문에 골밑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 이번 두 점 짧았어요. 하지만 정관호가 끝까지 뛰어가면서 공 따냈고 박희성 올라옵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연세대학교. 아니, 별거 아니에요. 박선웅 안쪽으로 준영인데요. 외곽 박선웅 길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역시 높이가 있는 연세대학교. 그렇죠. 따냈고. 그렇죠. 패스 리바운드는 바로 쏠 수 있습니다. 예, 박준영 안 들어갑니다. 이번에 놓습니다. 예, 자, 컨택이 와도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다시 45도 각도 베이스라인 가까이 와서 점퍼. 단국대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빠른 아울렛 패스가 필요하고요. 정수원 안쪽으로. 자, 박선웅 쪽으로 좋아졌는데요.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는 김한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명의 선수들이 높이가 좋기 때문에 말이죠. 한국대학교 선수들이 예.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삼대삼 농구는 높이랑 또 어떻게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예. 빠른 알레 패스에 의해서 경기를 진행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민의 돌파였는데요.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5대 7. 연세대학교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박선홍 앞서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스크린 이용해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역시 높이가 좋은 연세대학교. 박준영이었고요. 김한영. 김한영 2점. 길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한국대학교. 자, 파고듭니다. 외곽으로 연결. 쏘죠. 아,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 네, 안 들어가네요. 동점으로 못 가는 한국대학교. 박선홍 다시 오른쪽. 박준영입니다. 박선홍 안 들어갑니다. 다시 정권호 오른쪽 베이스라인 파고드는 박희성.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작은 공인구 때문에 좀 공을 좀 잡는데 예. 본인의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공격을 계속 했었던 한국대학교 득점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7대5에서 양팀 멈춰있습니다. 박선홍 와이드 오픈 에어볼. 이거 보세요. 예, 본인이 예.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공이 날아가지 않는 예.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자, 수비 견제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한영 안 들어갑니다. 예. 다시 안쪽 페인트존 다시 외곽 박선웅 이번에는 노드블발 박준영 긴팔 리바운드 득점. 그렇죠. 오펜스 리바운드 이안 1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이상민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득점 안 됐고요. 5분 남아있는 두 팀의 경기 8대5입니다. 자, 스피드무브 이상민 성공합니다. 양팀 선수를 통틀어서 이상민 선수 혼자만 지금 빠른 적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점도 넣고 있고요. 그렇죠. 드라이빙 돌파도 자유자재로 이상민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8대5. 자, 다시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대8입니다. 자, 휘슬. 자,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나왔군요. 자, 시간 체크를 양팀 선수들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계석과 심판 간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습니다. 예. 자, 왼쪽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는 이상민. 이상민 그대로 던졌어요.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번에도 들어갈 뻔했어요. 예, 들어갔다 나옵니다. 4분 남아있는 양팀의 경기. 자, 21점까지 도달하느냐 아니면 이 나머지 4분 안에 4분 동안 승리를 지키고 있느냐. 자, 자. 지금까지 치렀던 엘리트 경기에 비해서는 지금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데 말이죠. 예. 선수를 좀 더 집중하고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관호 2점. 아, 동점입니다. 자, 결국 한국대 동점을 만들었고 가로채기 성공. 정관호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올라갑니다. 두 점짜리 안 들어갑니다. 아, 아쉽네요. 자, 리바운드 정관호. 이상민 파고듭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와이드 오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기분이 좋은데 말이죠. 안 들어갑니다. 박희성 조준까지 했는데요. 가로채기 다시 끊어냅니다. 외곽으로 나와서 또 한 번 쏘는데요. 이번에도 불발. 박선웅 연세대학교. 아, 도망가는 점수 못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는 좀처럼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대8 동점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민 샤클락 3초 2초 안 들어갔어요. 잘 봤어요. 예, 다시 연세대학교 김한영 성공합니다. 자, 안전하게 골 밑에서 한 점을 만회하는 연세대학교. 그렇습니다. 9대8. 연세대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외곽에서 들어가지 않는 슛을 던지는 것보다 골밑에서 안정적이게 득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상민의 슈팅 불발입니다. 오른쪽. 자, 박선웅. 자, 안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패스. 정수원 안 들어가요.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아요. 자, 마지막 순간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박선웅. 안쪽 김한영 높이가 있어요. 김한영 성공합니다. 자, 높이를 이용하면서 연세대학교 앞서가는 점수 또 만들었고요. 하지만 아, 좋습니다. 곧바로 동점. 10대 10. 자, 10대 10 동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삼세단 농구의 묘미인데 말이죠. 예. 학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왼쪽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두 점이에요. 다시 두 점 앞서가는 연세대학교. 이상민도 올라오는데요. 꽂힙니다. 역시 이상민 선수 좋습니다. 예. 다시 두 점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 정수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이상민 살려냈습니다만 정수원에게 박선영 와이드 오픈이에요. 던져야죠. 완전히 비었어요. 조준 모든 선수들이 리바운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요. 바로 올리면 되는데 말이죠. 예, 바로 올라가야죠. 없어요. 그렇죠. 아, 안 들어갈 뻔했어요. 정관호 두 점 불발. 13대 12 연세대학교 한 점 앞서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박선웅 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 이상민 한 점 뒤져 있는데요. 단국대학교. 자, 요즘 유리그에서도 단국대학교 성적이 좋은데. 그렇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예. 에어볼이에요. 샤클럭 바리에이션 55.9초 남은 상황. 13대 12. 연세대학교가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확실한 마무리로 득점이 필요한 연세대학교. 김한영 와이드 오픈. 아, 이거 들어가면 몰라요. 아, 안 들어가네요. 자, 단국대학교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자, 외곽으로 완전히 오픈 찬스를 내줬는데 말이죠. 아, 이번엔 안 들어가네요. 이상민 선수. 자, 마지막 터치 박선호입니다. 단국대학교에게 기회가 계속 오는데요. 단국대학교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자, 맥스라이적 들고 오다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상민 선수만이 지금 이 3대3 농구 바닥과 어떤 고민구에 예. 대한 적응을 확실히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엘리트 선수들, 생활체육 선수들보다 엘리트 선수들이 이 코트에 적응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코트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워낙 그 일반 코트에서 뛴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처음 시작을 할 때서부터 예. 실내 코트에서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아웃코트에서 3대3 농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22초 정도 남았는데요. 아, 자, 좋아요. 무빙 동작 좋아요. 무빙 동작이 나왔습니다. 14대12 다시 두 점차. 정관호 성공합니다. 또 동점이에요. 13초 12초 11초.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이거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면서 자유 투만 얻어냅니다. 자, 이 자유 투 중요한데요. 9.1초 정수원. 이 자유투를 넣고 수비 안 해야 되는 연세대학교. 반면 단국대학교는 두 점 안 하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정수원의 중요한 자유투 안 들어가요. 리바운드 단국대학교 외곽. 자, 단국대학교 두 점보다 한 점 더 괜찮은데요. 들어가면 몰라요.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시켜냈고요. 자, 1초 남겨두고 버저비터까지 못 갑니다. 연장 전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연장으로 가면 자, 연장전은 두 점을 먼저 내는 팀이 승리입니다. 자, 이 장면들은 저희가 아시안게임 때 우리 3대3 팀이 나가서 결승전이었죠. 예. 아, 그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때 뭐 많이 지났으니까요. 김낙현 선수가 자유투만 넣었어도 막판에 파울만 하지 않았어도 연장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예. 자, 그런 연장전입니다. 두 점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면 끝낼 수 있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아, 쫄깃한데요. 아우. 지금 하나면 끝이에요. 하나면 두 점 하나면 끝입니다. 정수원. 아, 위험했어요. 예, 조심해야죠. 다치면 안 돼요. 자, 공격권이 어디로 주어지나요? 단국대학교로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파울은 나오지 않았고요. 공격권은 단국대에게 주어졌습니다. 14대 14. 두 점을 먼저 내면 선수가 해결을 해줄 것 같은. 예. 자, 김상민, 이상민. 아, 양팀 선수 다 지금 뭐 두 점만 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예. 올코트 프레스 수준으로 바짝 붙고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걸렸어요. 다시 연세대 공격. 파울 물리지 않았습니다. 자, 두 점짜리 짧아요. 다시 갑니다. 다시 연세대학교 공격 기회 있고요. 자, 그대로 또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따냈고 박선웅, 박준영 외곽에서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아, 이거 재밌네요. 이게 연장전에 한 점을 노렸는데 한 점도 들어가지 않았고.
자, 연장전이 두 점 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장전에 골든골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슛을 넣게 되면 바로 경기가 끝난단 말이죠. 예. 쉽지 않아요. 엘리트부 마지막 남자부 경기인데요. 쉽지 않아요. 정수원, 자, 놓쳤다가 하지만 아, 더블 드리블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야, 더블 드리블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격권 단국대학교로 다시 넘어갔고요. 14대 14 동점. 자, 이제 뭐 공이 공격권이 넘어갈 때마다 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지금까지 이상민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이죠. 자, 정관호 파울어도 냈습니다. 자, 외곽에서 던졌으면은 자유투 두 개거든요. 이 장면인데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파울이 맞네요. 중각에서 예. 팔을 쳤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넣으면 끝이에요. 두 개 다 넣으면 끝이에요. 자, 정관호 아시안 게임 결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성공이에요. 자, 하나예요, 정관호. 자, 장내 아나운서도 지금 하나만 넣으면 끝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이걸 못 끝내요. 못 끝내요. 못 끝냅니다. 못 끝냅니다. 자, 연세대학교 기회 한 번 더 오나요? 기회 한 번 더 오나요? 자, 못 끝냈어요. 자, 이 자유투 하나가 통한의 한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박선욱이에요. 안 아. 들어갑니다. 그대로 나가면서 공격권 단국대학교입니다. 경기 재밌습니다. 경기 재밌어요. 예. 자, 반면에 단국대학교 두 점 노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정관호 이것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아, 단국대학교 멋진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슛으로서 경기를 잘 끝냈습니다. 자, 박희성이 경기를 끝내면서 단국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잡고 4강에 진출합니다. 위닝골 장면. 위닝골 박희성입니다. 자, 이렇게 4강 대진이 모두 다 확인이 됐고요. 16대 14 단국대학교가 연세대학교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하면서 네 팀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정말 쫄깃했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4강전 엘리트 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남자 엘리트부 4강전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일반 클럽부 8강전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남자 일반 클럽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2018년 대한민국 스포츠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